AMC12 프리앰프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는 몇년 전에 스펙트라 DMC10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들게 사용했기 때문에 12가 또 보여서 한번 함께 사용해서 두 기종에 대한 차이도 말씀을 한번 드리고 스펙트라 자체에 대한 프리앰프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얇은 구성을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가 되겠고요. 전원부 불리형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관이 뭐 만듦새는 좋습니다만 특별히 멋있거나 뭐 이런 하이엔드 프리 중에서는 그런 앰프는 아니에요. 그렇게 소박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박한 부분들이 소리에 대해서 얼마나 더 많은 포인트를 두고 있는 브랜드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스펙트랄 150 시리즈 2 버전 파워 앰프 그리고 볼더 파워 앰프와 함께 사용을 해본 소감에 대한 것이라는 걸 미리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상당히 시원하고 빠르고 정확하고 맑은 투명도가 높은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방금 말씀드린 부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프리앰프들은 음악성이 좀 떨어지면서 약간 강성, 경질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인데, 스펙트럴 프리앰프는 음악성이 있는 앰프다라고까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만 음악성에 대한 부분이 특별히 아쉬움을 느끼지가 않고, 스펙트럴만의 고유한 매력이 오히려 훨씬 더 어필이 되는, 예를 들어서 아주 대비되는 브랜드로는 메르디안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메르디안의 정반대되는 사운드지만, 결코 나대기만 한다거나, 경질이어서 피곤한 사운드를 구성하는 제품은 아니다. DMC10하고의 비교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입력단이 역시 구형이기 때문에 밸런스 입력단까지 지원이 되진 않고 있습니다만, 언밸런스 입력단이 총 3개 정도 더 늘어나면서 총 3개의 라인단, 포노 4장의 경우는 포노 하나. 그래서 총 4개 입력까지 사용을 할 수가 있고, 4개인가 5개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테이프단까지 사용하게 되면. 그래서 DMC10의 경우는 입력단이 2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포노단 포함 3개였기 때문에 좀 부족했던 부분이 좀 많이 보완이 된 모습을 보여주고요. 뒤쪽에서 DMC10의 내부 사진을 보겠습니다만, 10하고 20은, 12는 20과의 간극이 숫자만큼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12는 약간 버전업 버전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내부를 보시게 되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변화점을 10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시원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파워풀한 그런 부분들은 기본적인 스타일 자체는 괴는 동일하지만 음악성적인 부분이라고 할까요? 그럼 고급진 느낌이 한 스푼 더해진 것이 DMC10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DMC12는 포노단이 옵션으로 구성된 제품이고요. DMC10은 버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포노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저는 DMC10과 12 같은 모델의 포노단이 정말 매력이기 때문에 라인단도 좋습니다만 포노단이 정말 매력적이에요. 별도로 구매할 수 있는 중고가 100에서 200만 원대 포노 앰프들에 견줘서도 부족함이 없는 상당히 우수한 포노 앰프를 가지고 있는데 음질이 우수하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고성능 폰 앰프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역시 마찬가지로 시원하고 정확하고 빠르고 파워풀한 부분들이 굉장히 저가형 폰 앰프들에서 오히려 있는 특성인데 그렇게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으면서 갖춰져 있고요. 지금 디스피치가 이렇게 80, 810, 100, 30, 10 이렇게 써 있는데요. 모든 것이 오프된 게 47kg 상태입니다. 이 카트리지를 MC 쓰시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인피더트를 적용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지금 요런 딥 스위치를 내부를 열어서 만족을 시켜줘야 되는 거고 지금 저는 100으로 사진상에서는 지금 100 설정인데 다 끄게 돼서 47 키로를 사용하는 카트리지가 좀더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설정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쓰시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화면을 보면서 지금 얘가 언급을 하고 있는 거라서 약간 잠시 말씀이 끊어졌고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이제 포노단에 또 개인 설정이 또 가능해요. 10은 라인 개인 설정, 입력 개인 설정 모두 저런 동그란 개인 조절을 할수 있는 0부터 100까지 로터리 방식이라고 해야죠. 다이얼 방식으로 이렇게 돌리는 건데 포노 앰프는 역시 마찬가지로 DMC12도 같은 방식으로 개인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인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이 개인이 높아서 약간의 치찰음 같은 것들이 들린다거나, 아, 나는 조금 더 고급스러운 매끄러운 사운드를 듣고 싶은데 스펙트럴이 그렇지 않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 부분을 돌려서 좀 줄여주시면 조금 더 밀도감이 올라가는 좀더 충실한 사운드 쪽에 가깝고요. 강하면 강할수록 파워풀한 사운드에 가까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웹상에서 대체적으로 시원하고 파워풀한 사운드의 프리앰프라는 이야기만 있고 그 점에 의해
중에서 프레임 파워앰프의 게인이나 매칭이 좀안 좋은 평가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거 설정만 돌려주시면 해결이 되는 부분이라, 스펙트럴 앰프는 기본적으로 구입하시게 되면 한 번은 뚜껑을 열어서 카트리지 설정을 또 맞춰주시고, 본인의 파워앰프의 임피던스 입력 게인과 출력 게인을 감안해서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라인단입니다. GM10하고도 역시 많이 다른 구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빨간 부분으로 돼 있는 부분들이 위로 올렸을 때 0dB, 내렸을 때 마이너스 10dB로 게인을 조절하는 겁니다. GM10의 경우는 돌리는 방식이라 좀더 세밀한 조정이 가능했다면, 노이즈나 이런 것들의 유입을 걱정했는지, 오래되면 그런 특징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한 듯 보여지는 두 단계 타입의 딥스위치로 변경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입력단에서도 위쪽에, 맨 위쪽으로 보이는 저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0dB와 마이너스 10dB를 통해서 출력이 굉장히 높은 뭐 소스 CZ피자랑과 DAC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아날로그 볼륨 조절을 많이 한다든가 이랬을 때 그런 편의성에 대해서 각 입력단별로 조절을 해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을 가지고 있게 된 프레임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특성이 그렇지만 사용자별 입맛에 어느 정도 능동적으로 대응해 줄수 있는 프레임프가 되겠고, 그것이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안에서 조절해야 된다는 약간의 번거로움, 최초 세팅 혹은 두 번, 세 번째 세팅만 좀 해놓으신다면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입력단별로 게인을 조절할 수 있는 종합적인 라인단 조정, 입력단 조정, 폰앰프단 조정, 이세 가지를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특성으로 변하는 앰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고, 지금 함께 사용하고는 뭐 BAT 진공관 프리앰프나 메르디안 뭐 808i 프리앰프나 뭐 이런 기종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확실히 좀 다른 특성을 좀 가지고 있어요. 모니터적이라고도 볼수 있지만, 거침없이 시원시원한 그런 아주 그렇게 강한 맛만 있는 것은 꼭 아닌 약간의 고급스러운 맛이 12에서 조금 더 포함이 되면서, 저는 이제 향후에 20이나 30, 아직은 좀 고가라서 약간 저도 부담이 되긴 합니다만, 기회가 될때 20이나 30도 한번 들여볼 생각을 하고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메인보드를 한번 보시면 이런 설정 같은 것들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들은 적혀 있고, 이런 고성능 프리 파워 앰프 같은 경우는 매뉴얼 한번, 브랜드의 매뉴얼 같은 거 한번 참고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내부에 이제 전원부가 분리형인 제품이지만, 안쪽으로 이제 컨덴서를 통해서 전원부가 좀 굉장히 좀 그래도 프리 앰프 치고는 강력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그런 제품이라서, 파워 앰프가 오히려 고성능이기보다 약간 저성능이나 중간 결 위주의 그런 파워앰프를 상당히 보완해 줄수 있는, 그래서 중저가형 파워앰프와의 조합도 상당히 우수한, 파워앰프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보완해 줍니다. 요금에 오른쪽이 볼륨이고요, 가운데가 밸런스 노브고, 오른쪽 왼쪽이 입력단입니다. 입력 셀렉터인데, 기본적으로 노블사의 볼륨과 노블을 밸런스단을 사용하고 있어서 중상급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DMC10의 경우는 저기에 막 동경광음 볼륨이 쓰인다거나, 제가 브랜드는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굉장히 중고가로 30만 원대의 볼륨이 사용된 구형 버전들도 있어요. 그런 것도 정말 굉장히 좋은 볼륨이거든요. 지금 DSG10의 모습입니다. 제가 DMC10을 함께 사용하기 때문에 두 가지 모델을 약간 비교하는 특성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노브가 이제 두 개로, 지금 12에서 보고가 3개로 좀더 늘어난 모습이고요. 입력단이 좀더 늘어났기 때문에 소스 셀렉터가 따로 붙게 된 겁니다. 지금 여기는 소스 셀렉터를 위아래로 올리는 스위치를 채택하고 있는 것이 DMC10의 모습이고, DMC12 역시 테이프 모니터 설정 이런 부분들을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왼쪽과 같은 설계가 들어있지만 입력단이 좀더 많습니다. DMC10은 AC 커플드 출력, DC 커플드 출력 두 가지의 출력을 지원해주고 있고, 테이프 녹음 아웃, 그리고 입력단이 라인 입력이 두 개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포노단. 그래서 요 입력이 조금 적은 것이 단점이지만, DMC10의 경우도 저는 가성비와 메리트가 상당히 많은 제품이다. 라인과 볼륨맨만 생각하면 오히려 극초기형에서 고급 볼륨이 사용된 기종도 좋을 것 같고, 버전에 따라서 이제 델타, 알파 뭐 이렇게 한네 가지 종류의 버전이 오래 롱런했기 때문에 존재를 하는데, 그 부분은 포노단의
임피던스 조정이 어떤 식으로 되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경이 되는 사양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GMC10과 12는 숫자만큼 작은 차이일 것 같았는데 보시다시피 회로적인 구성에서도 생각보다 많은 차이가 있었고 전체적인 구성은 같습니다만 소리 특성도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만 12에서는 약간의 그런 시원한 맛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고급스러운 부분 약간 추가한 거 그리고 이렇게 12 같은 경우는 GMC10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드에 보면은 시리즈 델타 이렇게 써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같이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좀더 편하게 쓰실 수가 있는 좀 레프트 게인 조정 이런 부분들 이렇게 낮춰 놓으면은 밀도가 올라가고 높여 놓으면은 시원시원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쪽이 포노 모듈이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델타 최후기 버전이기 때문에 딥스위치만으로 입력 임피던스를 조절할 수 있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비슷한 얘기를 이제 논스톱으로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비슷한 말씀을 좀 많이 드리는 경향은 있습니다만 스펙트랄은 정말 좋은 프레임 프레임이 굉장히 분명하고요. 그러면서도 높지 않은 가격대를 가지는 구형 앰프이기 때문에 리모컨이 지원이 되지를 않고 밸런스당 같은 거 지원되지 않지만 낮은 가격대에 굉장히 고성능 파워 앰프를 한번 찾으시는 분들, 특히 시원시원하고 파워풀한 부분들을 좀 원하시는 분들, 파워 앰프의 구동력을 좀더 보완해 줄수 있는 걸 기대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을 만한 굉장히 좋은 앰프이고, 요즘은 뭐, 최근에 보니까 인켈 AK650 같은 앰프도 지금 막 38만원, 40만원씩 하게 할 만큼 인플레이션과 더불어서 가격이 많이 올라간 빈티지 제품들이 가격이 올라간 모습 볼수 있는데 굉장히 스펙트랄 이런 하이엔드 제품들의 구형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이제 이미 내려올 만큼 내려와서 특별히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그런 특성 가지고 있지만 중고가 200만원 초반대의 제품으로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도 저는 여전히 굉장히 매력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 이제 구형 다른 좀더 낮은 가격대의 포노단 같은 제품들과 한번 비교했던 시절의 모습이고 GMC10을 구형했을 때의 사진입니다. 아무튼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GMC 20, 30, 아직은 좀더 고가라서 약간 주저되는 면도 있습니다만 기회가 될때 20과 30도 떠봐서 나중에 또 한번 다 몰아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도 가져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녹음한 영상도 간단하게 녹음한 영상도 보여드릴 테니까 그 부분도 시간 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